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하면서 잠언 14장 26절에서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건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해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나라가 되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미 나누었던 19절의 말씀에서 악인을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게 하는 말씀을 했죠. 굴복시키고 엎드려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기초, 근본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죠. 그 돌은 산돌이라 그랬어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그 산돌에게 접목이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야 된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그 앞에 다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권세를 얻은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견고한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적의 문을 여신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대적의 문을 여신 사건이에요. 그 악인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대적을 머리를 깨트리고 그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된 자라면 그 대적의 머리를 깨트린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6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고 말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견고한 의뢰가 무엇인가? 여기서 의뢰라는 그 단어가 쓰여진 의미는 신뢰, 확신 또는 확고한 보호처, 도피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고한, 확실하고 확고하고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확고한 도피처, 보호처가 견고한 의뢰인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로만 그를 사랑하고 말로만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견고한 의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확고한 도피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생명의 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확고한 도피처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산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한 산성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싹이기 때문에 사망이 결코 건드릴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를 경외한 다음은 그분을 온전한 주로 모시는 자,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탁한 자, 이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만 견고한 의뢰에 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또한 그와 같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내가 그분 안에 피하여 그분 안에 거한다면 나의 자녀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낳은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씨를 뿌린 자, 그 피를 뿌린 자를 돌아보신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져요. 저는 부모들이 주님을 잘 섬긴 거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첫 번째 믿은 사람이어서 풍파가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걸 제가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견고한 의뢰가 된다는 이 말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되어진다는 것은 견고한 도피성, 피할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잠언서 19장 23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는 재앙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족하게 지내게 해주신다. 성경에 그냥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를 경외하고 그분 안에 피하고 그분을 산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도피성, 이 도피성을 보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에 대해서 14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가나안 땅 동편에 세계를 두고 서편에 세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여섯 성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도피성은 어떻게 주님이 정하셨느냐. 35장 25절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한 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도피를 해서 목숨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누가 피를 흘리는 생명을 잃는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한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누구를 혹 죽여서 혹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난 모르고 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살인의 죄를 지게 한 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자로 여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보복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시도록 하신 거예요. 이 피난처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또 그분이 죽은 다음에는 풀려나와서 얼마든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 피를 책임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본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대제사장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을 나간 그 순간 살인자가 나에게 피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나와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있는 자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무리가 되어져서 그분이 문을 열면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서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가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여섯 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보면 첫 번째 성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인데 게데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sanctified, 거룩하게 함을 입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과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죠.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세겜은 어깨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 이 어깨는 양쪽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 복과 저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사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유다산지 기랏 아르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권을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또 루벤 지파의 베셀. 베셀은 외딴 산성. 세상 가운데 있는 산성이라 떨어져서 고립된 것 같은 그러나 거룩한 견고한 산성이다. 그 다음에 갓지파 길랏 라몬. 이거는 높음.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 바산 골란 이 의미가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로잡힘이 어떤 사로잡힘이냐 기쁨과 환희에 완전히 사로잡힘 기쁨이 넘치는 사로잡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이죠 기쁨이죠 환희가 넘칩니다. 이 도피성 여섯 개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정사가 되시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외딴 산성이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천국이요 기쁨이요 환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그 견고한 의뢰가 누구에게 견고한 의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거고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도피성에 머무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온전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견고한 의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십자가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으로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얼만큼 믿고 얼만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의 임금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흰말을 탄 자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끌고 가서 그가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없다. 백성이 그럼 많으냐?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이 거룩한 백성이 많아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맨날 적군에게 죽이고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다 죽어가지고 백성이 적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폐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권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 과연 얼마나 이 땅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고 세우기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 경관 의뢰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세상 왕은 승승장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는 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바라고요. 무릎 꿇게 하시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만이 주가 되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우신 뜻대로 반드시 그 이름만을 높이는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분 안에만 거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주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가진 자예요. 잠언서 15장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 그럼 어디를 가서든 그분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죠. 화목하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다툼을,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분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의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분을 내면 서로 자기 의를 나타내므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분리가 일어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려도 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의 노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다 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장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장도 마귀와 함께 다투어 변론을 할 때에 그를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고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분노한 것은 조급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사도들이 그를 불러다가 책망을 했어요. 노를 내는 게 급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노하기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변명하려 들지 않고 무엇을 말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은 걸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노한 자들이 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죠. 자기의 분노로 자기의 의로 노를 내는 사람들을 이 유다서에서 뭐라고 하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라는 거예요. 비방을 할 때 내가 얼만큼 알기에 비방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게 복된 길인 거예요. 누구도 비방할 수가 없어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판단력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는 자 되셔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 그 모든 재판을 다 맡긴 사람, 원수 갚는 것도 다 맡긴 사람, 자기의 의로 분을 내는 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안정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병이 생겨요. 독이 발생이 돼가지고 온몸에 염증이 만들어지고 온몸에 세포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독을 발해요.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할 만한 거 또는 분을 내게끔 할 만큼 내 의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영의 생명만 좀먹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좀먹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 이는 평온한 마음, 안정된 심령, 평강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자기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은 뭘 해요?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죠. 가지 하나하나 이게 뭐냐? 뼈에 각 마디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보면 각 건물마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 지체가 될 때 마디마디마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연결이 되어진다. 뼈와 뼈가 연결이 되어져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재현의 영을 부으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짝이 맞춰지더니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더라. 거기서는 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곧 하나님의 견고한 성의 의뢰한 경외한 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뼈와 뼈가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디아볼로스, 마귀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한 그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말해요. 그걸 다 쪼개서 뼈와 뼈가 서로 연결 되게끔 그 안에 악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다 드러내야 돼. 이 시기는 뼈를 섞게 해서 온전히 뼈가 서로 맞물려서 견고한 몸, 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잠언서 다른 곳에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우리 마음의 즐거우면 예수님은 우리의 환이요 우리의 천국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심령은 천국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내 양약이 되어져서 몸도 질병을 가졌던 자도 점점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벗고 건강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뇌가 의학적으로 기쁨으로 가득하면 몸을 회복시키는데 21일이면 회복이 된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독을 다 빼낼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21일 안에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앙상한 나무가 완전히 푸른 이파리를 가진 싱싱한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마음의 즐거움인 거예요. 하지만 심령의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하니 우리 심령의 근심은 다 잘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아주 큰 나무를 봤어요. 너무너무 큰 나무인데 정말 다 말라 삐뚤어져서 잎사귀도 없고 잎사귀 매달려 있는 것도 다 말라 삐뚤어진 잎사귀 하나가 매달려 있고 앙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싱싱하게 물이 꽉 찬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는 오렌지예요. 오렌지 나무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근데 무지무지 커요 나무가. 근데 거기서 겨우 6개 찾았어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말라서 시들시들해. 근데 그렇게 앙상한데 어떻게 그 6개는 거기서 열매가 됐나 신기할 만큼. 그래서 내가 그 6개를 요거라도 건졌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거를 취했어요. 우리 심령의 근심은 터럭도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경외하는 심령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 다 맡긴 사람이고 견고한 성에 쉬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쉬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긴 평온한 마음, 즐거운 마음 가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 그 주권을 높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라는 거죠. 31절 말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공경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주고 있어요? 주를 공경하는 자는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 거예요. 내가 가진 양식,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눠주고 그도 살리는 자지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궁핍한 자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우리 이미 나누었죠. 소자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옆에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즉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얽매인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멍에 줄여 묶인 사람, 착고에 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죠. 공고한 심령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지전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이 거죠.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나아가다 그렇게 된 자들, 그러나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 영혼을 환난에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만을 돌아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는 육체의 예법은 착 지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 않냐고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주권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시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오늘 본문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 나라를 세우려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해야 돼요. 내가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그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분께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냐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나아가는 죄를 짓는 백성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공의가 되셨고 그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죄를 짓고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 백성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보겠어요. 스바냐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바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노래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자를 만난 자들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는가? 오늘 이 스바냐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눕는 주를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어떤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시는 일을 하는데 내게 구하는 백성을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백성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 모으셔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공고한 심령이었어요. 주님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가난하고 공고한 심령이어서 주님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이제 남겨놓으셨어요. 그 땅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참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왜? 공고함을 겪어봤으니까, 가난함을 겪어봤으니까, 그 가난함과 그 공고함 안에서 예수를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분을 경외해야 되죠. 그분만 경외해야 되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이전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도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자녀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살리실 거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나를 만나는 자도 그와 같이 하실 거다.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 것으로서 뭔가 만족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으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난하고 공고한 자라면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닌 건 결단코 살 길이 없다고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의 주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경관 의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이 땅에서 복종되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은혜를 믿는 마음,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마음, 이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신하를 말해요.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내가 신하란 얘기잖아요. 그럼 난 어떤 신하예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예요. 왕의 뜻을 알고 왕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슬기롭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욕을 끼치는 신하입니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은총을 입는 사람은 왕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 자냐 아니면 왕에게 진노를 당하는 자냐.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두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거. 참으로 주님을 찾고 의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내가 의로워져서 이만큼이면 됐지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안 해요. 한 번에 가난 칠족을 다 내주지 않았어요. 왜? 뭐가 들어와서? 이리떼가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힐까봐. 주님은 450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두셨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살이가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도 40년, 가나안에서도 450년, 전부 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본문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얻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데려갈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목베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이마에 예수로 인쳐진 사람, 이 손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 오직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신하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왕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견고한 성에 피해서 주님의 영화가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통치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 이 산성에서 그 왕을 영화롭게 하는 슬기로운 신하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요. 결국은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견고한 성에 거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한 나라로서 세우는 충성되고 슬기로운 신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견고한 우레가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합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의 산성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서로 화평케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세워질 때 시기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과 화평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경관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며 말씀 안에서 충성된 신하로서 슬기로운 자로 살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백성이 많은 나라를 세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슬기로운 신하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 견고한 주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며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여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약속하신 그 약속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의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 한 분 목자여 단 한 분 생명의 길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잡으신 그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도 달려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좌로나 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관, 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